안녕하세요. 이퀄라이저 리버블 샌드리턴 대표 감성 보이스 기우입니다. 왔어.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이어. 오늘은 뭘 찍어볼까요? 나 잠깐 3초 동안 고민해볼게. 자, 오늘은 제가 3초 동안 고민을 해봤는데 최근에 이제 보컬 녹음을 좀 더 진행하려고 마이크 스탠드를 하나 구매를 했거든요. 그 마이크 스탠드 울티메이트 서포트 건데 그걸 한번 뜯어볼까 합니다. 언박싱도 하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많은 스튜디오에서 정말 많이 써주고 계신 초대형급이 아닌 중형급의 붐마이크 스탠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실제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도 좀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울티메이트 서포트 붐마이크 스탠드 모델명은 이따가 체크해서 오늘 찍어보도록 할게요. Let's get it! 일단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게 울티메이트 소프트 MC125 모델인데 이게 너무 무거워요. 일단 들고 올게요. 구두나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와!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높이부터 오. 울티메이트 소프트 MC125 붐마이크 스탠드입니다. 대충 가늠 되시나요?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오야! 으이! 자, 칼을 준비해 봅시다. 짠! 나의 연장, 나의 툴. 칼로 하나씩 쭉 뜯어보겠습니다. 울티메이트 소프트 스탠드 회사의 MC125 붐마이크 스탠드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하고 많이 사용하고 계신 마이크 스탠드예요. 와, 자, 박스를 뜯으면 이렇게 울티메이트 서포트 메인 박스가 이렇게 또 있습니다. 이거 많이 보신 적 있으신 마이크 스탠드일 거예요. 그리고 뒤에, 으아! 뒤에도, 으아! 이렇게 생긴 붐마이크 스탠드입니다. 지금 현재 컬러는 블랙이고요. 그래요. 얘는 또 바닥에 바퀴가 달려있어서 좋거든요. 움직이기 편한 거. 자, 메인 붐박스 뜯어볼게요. 으아! 칼질을 잘 사심이 떠가지고 박스를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두두두두두두두. 아, 설레! 마이크 스탠드! 누구나가 다 마이크 스탠드는 좋은 거 갖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이크 스탠드에 대한 막 진짜 뭐 로망이나 환상이나 뭐 꼭 갖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왔던 건 아닌데 그냥 아무거나 있어도 마이크만 지탱하면은 좋지 라고 생각하고 떠왔는데 이참에 좋은 거 그냥 하나 샀어요. 으이. 저 그냥 대놓고 저 그냥 찢을게요. 어차피 박스 버릴 거거든요. 계속 쓸 마이크 스탠드이기 때문에 사시미를 떠봅시다. 아, 역시 사시미 커터칼이지? 어이씨, 아파. 뜨거워. 역시나 비싼 마이크 스탠드라 그런지 내부 구성품이 굉장히 저가대 마이크 스탠드랑 다르게 포장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패키징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슝.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울티메이트 소프트 MC125. 오, 패키징 엄청 잘 돼 있죠? 제가 봐왔던 마이크 스탠드 패키징 중에서 아마 제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의 메인 툴 칼! 포트칼. 일단은 바닥 지지대 삼각판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무거워, 무거워. 이거야. 이게 진짜 무겁다. 이게 하부 지지대판이 무거워야, 이 마이크의 T자가 이렇게 움직여도 무거운 무게를 지탱해줄 수 있는 무게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하판이 무거울수록 좋죠. 근데 여기 또, 심지어 렌치까지 들어있네. 매뉴얼도 들어있고. 인사 한번 체크해볼게요. 하나씩 구성품도 체크하고요. 저, 이게 바로 강철 하판입니다. 난 씨 아이언맨이야. 굉장히 두껍고요. 마치 식당 가면은 고기 불판 있죠. 고기 불판에 한 세네 배 되는 무게 같아요. 강철로 돼 있고 이음새 마감도 까진 곳 없이 굉장히 튼튼하고 무겁습니다. 방패 같아. 이거 운동해도 되겠다. 이거. 무거워. 아주 마음에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탠드의 경우에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바퀴가 달려 있는 마이크 스탠드예요. 바퀴가 3개 달리게 되는데 보이시나요? 약간 고무 재질, 우레탄 재질로 되어 있는 느낌의 거대한 바퀴, 제 손입니다. 이 정도 되는 바퀴가 달려 있고요. 언제까지 피난다. 달려 있고 베어링도 아주 좋고, 그리고 고정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밟아서 고정시킬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스탠드 쪽에다가 고정시킬 수 있는 드라이버 나사가 있습니다. 아주 무겁다. 바퀴도 좋아요. 일단 바퀴가 3개 있으니까 빨리 바퀴를 3개 뜯어보도록 할게요. 좋았어. 그치. 우르막 바퀴가 들어있는 건 아주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 바퀴를 뜯을게요. 저 바퀴 3개 준비됐습니다. 짜잔. 그리고 어차피 언박싱 겸 설치까지 같이 가는 거니까 발빠르게 바퀴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 나사, 거대한 지름 한 1cm 정도 되는 나사가 있는데 이렇게 돌려가지고 끼워주면 돼요. 돌리고 돌려서 들어가라. 돌리고 오케이 끝. 나중에 세게 묶는 거는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돌리고 돌려서 들어가라. 오케이 좋아. 맞아 들어갔습니다. 이게 고가대 스탠드라 그런지 나사선도 하나의 오차 없이 아주 스무스하게 잘 들어가네요. 대개는 저가대 제품들 스탠드류들은 이 나사 돌릴 때 나사선이 안 맞거나 좀 사이즈가 미세한 오차 때문에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나사가 잘 안 돌아간다든가 그런 거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어쩔 수 있나요? 이런 말 하기 싫었는데 돈이 좋은 거긴 한가 봅니다. 마음이 좀 아파지네. 돈이 좋은 거긴 한가 봐요. 자, 다 꼈어요, 세 개. 이따가 자 굴러가는 영상도 찍어드릴 건데, 자 이렇게 꽂아진 걸 볼 수 있죠. 바퀴 되게 잘 돌아가요. 대박. 이따 제가 찍어드릴게요. 굴러가는 것도 그렇게 있고, 자 이제 실제 마이크를 높이와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유닛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메인봉이에요. 턱걸이야 될 것 같아. 손오공 이렇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길이는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보여요.
되게 이 높이 조정도 할 수 있는 이 녀석은 보이십니까? 너무 긴 거 아니야? 이 정도의 높이 높이까지도 마이크를 올리실 수 있어요. 지금 화각이 안 나오는데 지금 제 키는 168입니다 지금 신발 있으니까 170 한 정도라고 봤을 때 한 2m 정도의 높이까지 그리고 바닥에 지지대 삼각판도 있으니까 꽤나 높이 올라가는 스탠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붐 마이크 스탠드예요. 자, 돌려서 다시 고정을 시키고 어차피 지금 조립할 거기 때문에 얼마나 화각이 나오는지 좀 볼게요. 좀 애매하구나. 어쨌든 제가 나머지 것들 좀 빼고 돌려서 끼우는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봉에 있고 또 칼로 이게 T자로 두 번째 종입니다. 이 이미지 저 스탠드에 사각으로 꽂힐 두 번째 봉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핀지 스탠드랑 뭔가 다 굵직굵직해요. 자, 이건 역시 이거는 철퇴 같죠. 철퇴 씨. 철퇴. 이게 바로 무게추입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무게추예요, 무게추. 오, 되게 무거워요, 되게 무거워. 오. 무게 느낌 보이십니까? 무게추고 이것도 역시나 길이가 늘어나는 두 번째 봉입니다. 길죠? 길어서 붐마이크 스탠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유명한 제품이에요. 네, 두 번째 유닛 준비됐고요. 후, 무거워. 자, 그리고 이 유닛이 마이크의 쇼크 마운트나 홀더가 장착되어지는 헤더 녀석입니다. 이 헤더 녀석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마이크 큰 구경으로 꽂히는 유니버셜 규격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헤드를 길이 조정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헤더 마운트입니다. 자, 구성품은 이게 다고 사실 마이크 스탠드가 뭐 별거 없기 때문에 조립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저와 함께 조립 한번 해보실게요. 그러면 이제 바닥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몸을 좀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자, 이 녀석입니다. 바닥 지지대. 이걸로 컬링할 수도 있겠다. 일단 화각을 좀 볼게요. 제가 보이나? 하나씩. 자, 메인봉 아까 봤던 거 이 녀석입니다. 얘를 꼽아 볼게요. 이 바닥에 구멍 하나 커다란 거 있죠? 이거를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돌려주겠습니다. 무릎으로 지지대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샤샤샤샤샤샤샤샤샤 다 들어갔어요. 막 이거 링거 받는 거 그거 같기도 하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돌리고. 자, 두 번째 유닛입니다. 오씨, 무서워. 철퇴 유닛을 어디다 꽂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무게가 꽤 나가서 보시면 여기 돌아가는 그 저게 있죠? 이거를 일단은 돌려서 껴야 되니까 여기 맞추고 제가 놓을게요. 밑에 거 돌리는 게 빠르겠다. 오우씨 잘 빠지는데.
무거워 무거워. 돌려서 중간에 끼고 쪼맨 다음에 어우 추무기가 너무 무거워. 기다려봐. 어떻게 편할까? 이렇게 봐야 되나? 이게 돌려 끼우는 게 쉽지가 않네요. 무거운 거라 그래, 무거워서.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어, 얘는. 자, 무리 없이 오른쪽 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손에 기름도 묻네. 좋습니다. 자, 이건 이따 보여드리고. 자, 이렇게 일단 T자를 만들었어요. 자, 이게 T자 생겼죠? T자로 만들고 이제 라스트 유닛 헤더, 마이크 숏마운트나 이제 홀더가 연결되어지는 헤더 부분을 이제 만져볼게요. 자, 이것도 역시나 이쪽에 보시면 들어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난사선이 맞도록 이렇게 해서 이거를 꽂아볼게요. 돌리고 좀 더 세게 묶을 수 있도록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마이크를 거꾸로 한번 달아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밑으로 내려오도록 그리고 꽉 좀 해줄게요. 자, 비싼 마이크 스탠드일수록 크기가 크고 그리고 무게추도 굉장히 무겁게 마이크를 지탱해 줄 수 있게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무게추의 위치까지도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돌리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뒀을 때 무게추에 나사를 돌려서 무게추의 위치까지도 이렇게 조정해 줄 수 있는 스탠드입니다. 꽉 좀 매면은 이 위치에서 또 고정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잘 나오고 있는지 좀 볼게요. 제가 핸드폰이라 체크가 안 되는데 안 보였겠다. 화각이 안 나오네. 그죠? 좀 더 멀리서 찍어볼게. 아, 이거 쉽지 않아. 자,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돌리고 이렇게. 그 숏마운트 하나를 제가 가져올게요. 숏마운트를 짜잔, 687 노이만 687 AI 단단히 좋고 단단히 고정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묶어버릴 거야. 짜자잔. 자, 나사선 유니버셜 규격이기 때문에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가지런하게 꽂아보도록 하죠. 이렇게 마이크를 달았을 때 얼마나 지지와 지탱을 잘해주는지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확실히 고가 제품이라 다르긴 하다. 나사 이 숏마운트에도 돌아가는 나사선 자체가 너무 잘 맞아떨어져요. 너무 잘 맞아떨어진다. 이건 약간 좀 어벙벙하게 제가 한 건데 이런 식으로 거꾸로 매단다는 식으로 한번 달아볼게요. 자, 또 입맞춤이래. 뽀뽀 아닙니다. 입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번 해주고 이렇게 둔다고 칩시다. 보이시나요? 그리고 조금 안쪽을 집어넣는다고 치고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좀 더 높여서 깎게 조여주시고. 자,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보던 살짝 그 모습 나지 않아요? 그죠? 이쁘다.
뭔가 있어 보이고 멋있고. 영상으로 딱 봐도 좀 딱 커 보이잖아요, 그죠? 오픈마이크 스탠드랑. 근데 사실 이 마이크가 그렇게 무겁진 않아서 무게추까지도 사실은 그냥 원래 제일 뒤에 사이즈로 해서 물리셔도 그게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짜잔.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레코딩 할 때 쯔쯔 하는 거죠. 아, 오늘은 웬지 마음껏 놀고 싶어라.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자, 어떠십니까? 오늘 울티메이트 서포트, 뭐야, MC125 붐마이크 스탠드 언박싱과 설치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도 대충 감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치하실지 아시고 대충 어느 정도의 사이즈에 어떤 느낌인지 이제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담 리버브 샵에서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앞으로도 잘 사용할 마이크 스탠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빠빠룽.